중국 남부와 홍콩 접경지를 중심으로 새해 초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면서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지난해 AI로 200명가량이 숨진 바 있어 대륙 전역으로 번질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고 있는 곳은 중국 남부와 홍콩 인접 지역입니다. 형태는 H7N9형으로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속도가 빨라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당국은 신종 AI 환자 7명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12살 아동은 이미 숨졌고 5명은 중태입니다. 인접한 홍콩도 AI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앞서 홍콩 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생닭에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15,000마리를 살처분하고 3주간 중국산 닭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중국 선진을 여행하고 돌아온 68살 여성이 AI로 입원하면서 기존의 AI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신종 AI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바이러스 생존 기간과 전파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 수저우시는 신종 AI로 최근 2명이 숨지자 지역 가금류시장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AI가 대륙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AI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7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새해 초부터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중국 당국은 방역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